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확히 알아야 한다. 2005년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며칠 동안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리더십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뉴올리언스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처럼 시전체가 물로 둘러싸인 곳이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타이밍의 법칙, 타이밍. 동쪽 가서쪽은 서지도의 습지이고 운하가 도시 한복판을 이리저리 관통하며 지나간다. 자정스러워 뉴올리언스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큰 다리를 건너야 한다. 반드시 큰 다리를 건너야 한다. 겉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도시의 대부분은 해수면보다도 낮다. 뉴올리언스는 마치 밖으로처럼 한가운데가 움푹 파인 모양을 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해수면보다도 평균 1.8m 정도 낮고 가장 낮은 지역은 파도보다도 2.7m 아래쪽에 있다. 게다가 뉴올리언스의 땅은 해마다 바닷속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중이다. 시민들은 이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닥칠 경우야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십 년 전부터 우려했다. 베네치아처럼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그렇구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타이밍을 놓치게 될 때에 2005년 8월 24일 수요일 새로 발생한 열대 폭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시민들이 오랫동안 걱정해왔던 초등 허리케인으로 발달하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금요일인 8월 26일이 되어서야 카트리나가 다음 주 월요일 뉴올리언스에서 남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루지애나 허리스에 상륙할 거라고 예보했다. 허리케인은 이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날인 8월 27일에 토요일 오전에는 세인트 찰스 등등등등 일부 이렇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다. 뉴올리언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이 도시의 시장인 레이 내기는 다른 지역의 책임자처럼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어정스러운 뉴올리언스 주민 중에서 운명론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아서 시에서 대피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장에 당선되기 전 사업가로 일했던 레긴이 강제 대피에 따른 법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레긴을 비롯해서 시 정부 관료들의 이들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타이밍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리더가 사람들을 언제 이끌 것인가의 문제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가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하다. 뉴올리언스 주민들을 대피시키기에 가장 적절했던 시기는 다른 집은 정부들이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였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토요일 저녁이 되었으야 뉴올리언스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대피 명령을 내렸다. 토요일 밤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국장 맥스 메이필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내게는 이로써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통화부의 내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맥스에게 전화를 거니가 겁이 들컥 나더군.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부족하게 다음날 오전 9시에 내게는 마침내 허리케인의 상륙 예상 시간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의 주민 대부분에게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이렇게 촉박한 통보 탓에 미처 도시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그는 어떻게 지원할 작정이었을까? 내게는 시민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도시의 마지막 피난처인 슈퍼돔으로 모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슈퍼돔으로. 도시를 떠나지 못한 시민들은 슈퍼돔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음식을 챙겨오세요. 앞으로 사흘에서 닷새 동안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이불과 베개도 가져오길 바랍니다. 무기와 술, 마약은 반입이 안 됩니다. 주지사가 말한 대로 캠핑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곳의 상황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면 그저 잠을 잘 수, 편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이 챙겨오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환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안전하기는 할 겁니다. 내기는 이 부실한 리더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다. 월요일 오전 9시가 되자 곳곳이 물이 잠기기 시작했고 슈퍼돔에 수용된 시민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위저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한 주민들은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다. 자기 집의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다. 내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매체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을 뿐이었다. 언론이 너무 심하다 이 말인가요? 최악의 리더십 타임.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더 상위의 조직이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리더들 역시 타이밍의 법칙을 어겼다. 국토안보부 장관 마이클 처토 부호는 8월 31일 수요일이 되어서야 카트리나를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신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 역시 그날 다음 날 국무회의를 소집하러 그렇게 심각한 것을 이렇게 호소하였군요. 다음 날인 9월 1일 목요일 정식자는 이 도시에서 오다가도 못하는 시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포함한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루지에나 지부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하루를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시민들이 슈퍼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홍수가 발생한 지 엿새 만인 9월 4일 일요일이었다. 관계자들은 최악의 리더십 타이밍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카트리나에 대처했다.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다. 차라리 이 지역의 동물보호사가 재난에 대응한 방식이 뉴올리언스 시장보다 훨씬 나았다. 동물보호사는 카트리나가 상륙하기 이틀 전에 이미 수백 마리의 동물을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피신시켰다. 결국 이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1577명의 목숨을 잃었다. 그렇구나. 시장 하나가 잘못해버리니깐 판단 타이밍을 못하니깐 타이밍은 행동에 옳고 그름을 앞선다. 뛰어난 리더는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못지않게 언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타이밍과 관련해서 리더가 취하는 행동의 결과는 다음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로 귀결된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행동은 재앙을 낳는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리더는 최악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도 그러했다. 내기는 부실한 리더십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위들을 남발했다. 그는 강제 대피 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시기를 오물거리다가 놓치고 그랬고 뒤늦게 지역 교회들이 팩스를 보내서 주민들의 대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팩스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의 최종 대피소도 잘못된 장소를 선택했다. 게다가 이재민들에게 충분한 보호품을 지급하는 일도 소홀히 했고 주민들이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마련하는데도 실패했다. 그의 연이은 실책은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졌다. 연이은 실책으로. 물론 대기인 시장의 경우처럼 먼 리더십 의사결정이 그토록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리더는 반드시 타이밍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한 구슬을 이끄는 관리자든 작은 팀을 이끄는 팀장이든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취하면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는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리더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은 그를 리더로 삼은 일을 후회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도 추락할 것이다.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행동은 저항을 낳는다. 조직이나 팀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 리더가 올바른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시기가 올바르지 않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 조직 구성원들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좋은 리더십의 타이밍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타이밍에서 이해는 리더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성숙도 리더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팀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타이밍을 선택한다. 자신감.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할지 확실한 아는 리더를 따른다. 결단이야. 우유부단한 리더는 우유부단한 구성원을 만든다. 경험. 경험이 부족한 리더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야 한다. 직관. 타이밍은 종종 모멘텀이나 의욕 같은 무형의 요소들이 좌우된다. 준비성. 리더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올바른 시기에 잘못된 행동은 실수다. 선천적으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대체로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다. 그들은 언제 행동에 돌입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뛰어난 사업가인 내 동생 레리는 이 분야에서 내게 많은 조언을 들려주었다. 레리는 사업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손실을 줄이거나 투자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시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리더의 실수가 올바른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처리된다는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문제는 하나 있었다. 바로 클립 프로그램 포맷. 비슷한 프로그램은 실수를 통해서 큰 손실을 본다라는 거네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행동은 성공을 낳는다. 모멘텀. 윈스턴 처칠을 위대한 리더십도 타이밍의 법칙과 무관하지가 않다. 남북전쟁에서 보여진 타이밍의 실수는 타이밍의 법칙은 많은 것이 걸려있고 위험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휘된다. 전쟁 시기라면 도말할 나위가 없다. 큰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타이밍의 중요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게티즈버그 전투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1863년 2월 하순에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 버지니아 군을 이끌고 펜실베니아로 진입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북군을 버지니아에서 몰아낸다. 둘째, 펜실베니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부대원들에게 재보급을 실시한다. 셋째, 적진 한가운데 침투해서 전투를 벌여 북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둥지둥 싸움에 뛰어들게 만든다. 전쟁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고 북군과 남군은 모두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리 장군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해서 목표를 이루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했다. 그는 전투에 나서기 며칠 전 아이작 트럼블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은 사기가 높고 그렇게 필요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어떤 것이라도 화력을 집중할 수 있어. 북군이 우리의 위치를 알아낸다면 부대를 이끌고 우리 쪽으로 진군하겠지요. 그들은 오랜 행군으로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채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펜실베니아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대열은 길게 늘어지고 사격에는 바닥에 떨어졌을 게 틀림없어요. 나는 바로 그때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해서 적군의 선두를 박살내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적의 부대를 하나씩 물리친 다음에 연이은 공격과 급습을 감행해서 적을 허둥지둥하게 만들어 정신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을 괴멸을 시킬 생각이오. 리 장군은 그가 말한 목표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그는 7월 1일 아침까지도 북군이 이미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게다가 북군의 일부 병력은 벌써 게티즈버그 서쪽의 체인버즈버그 도로에서 남군과 전투를 시작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자 리 장군이 전 구성했던 전략은 수포로 돌아오고 타이밍은 빗나가 버렸다. 그의 머리에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은 일단 교전을 중단하고 대규모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대의 화력을 최대한 결집할 시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타이밍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그는 상황이 남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근처의 언덕 위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중에서 북군이 싸움에서 밀리면서 퇴각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전투를 승리로 이끌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남근 측에서 보면 북군이 소수의 보병과 포병만으로 방어 중이던 세메트리 힐이라는 이름의 고지대를 공격해서 점령할 최후의 기회였다. 남군이 이곳을 차지한다면 이 지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리의 판단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남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가서 전쟁을 끝낼 수도 있을 터였다.
세미터리 힐 공약을 임무로 맡은 사르몬 리처드 유월 장군이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만일 유월이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다면 언덕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월은 자신의 이점을 활용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군과 싸우려 들지 않았고 상황은 간명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다. 결국은 남은 세미터리 힐을 빼앗는 데 실패했다. 다음날 오전에 북군은 기존에 점령 중이던 진지들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 남군의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북군과 남군은 이틀 동안에 더 전투를 벌였고, 리어 이번에는 7만 6,300명 중에서 3만 3,000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참담한 피해를 겪어야 했다. 그들이 할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버지니아로 후퇴하는 것뿐이었다.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을 아는 리더가 성공한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피하고 나서 리 장군은 조지 미드 장군이 이끄는 북군이 즉시 반격이 나서 이미 큰 타격을 입고 비틀거리는 남군을 완전히 끝장낼 거라고 생각했다. 이는 게티즈버그에서 북군이 거둔 승전 소식을 전해들은 링컨이 기대했던 바이기도 했다. 타이밍의 법칙에서 최고의 결과를 거두기를 원했던 링컨은 1863년 7월 7일 헨리 할렉 장군을 통해서 미드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장군의 다음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7월 4일에 빅스버그가 율리우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드 장군이 리의 군대를 완벽하게 괴멸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이 반란을 종식할 때가 왔습니다. 완전히 링컨은 북군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아있는 남군의 병력을 완전히 소탕해서 전쟁을 끝낼 기회였다. 하지만 남군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북군도 기회를 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미드 장군은 리 장군의 군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뜸을 들였다. 그는 침략자들이 우리 땅의 한 영도 알고 지지 못하도록 모두 몰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남군을 후퇴시키는 데 만족했다. 링컨은 미드가 한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한탄했다. 세상에 그게 전부란 말이야? 링컨은 북군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판단을 옳았다. 북부 버지니아군의 피해전병들이 전멸을 피해 포토 맥강을 넘어서 도주한 뒤에 전쟁은 약 2년 더 이어졌으며 그 사이에 수십만 군인의 목숨을 잃었다. 링컨은 수십만 링컨은 미드 장군이 취한 행동이 마치 그의 때를 겨울 건너편으로 쫓아내는 할머니를 연상케 했다고 말했다. 양쪽 리더들은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알았으나 결정적인 순간은 포착해서 행동을 개시하고 전투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상황을 읽어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조직과 부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타이밍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직 올바른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대가를 치른다. 타이밍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리더는 아무도 없다. 타이밍. 관리자는 주어진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내고 사람이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내어서 최근에 추진했던 계획 중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일 하나를 분석해보자. 실패의 원인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 탓이었는지 올바르지 못한 타이밍인 탓이었는지 생각해보라. 계획의 목표는 계획을 책임진 담당자는 계획의 전략을 세울 때는 누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출범시킬 때 조직의 상황의 분위기는 사전 시장이나 어떤 요인인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타이밍과 관련된 다음 요인들을 참고하라. 타이밍과 이해, 리더는 이해하고 성숙도 타이밍, 자신감, 결단력, 경험, 직관, 준비성, 이런 것들을 준비를 같이 해야 할 것이다.